웹캠 찍는 영상이랑 인터뷰하는 영상을 종종 보긴 하는데 남성 아이돌이나 여성 아이돌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룹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외모 보고 기억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을 검색해 보면은 아 인기가 많은 분이구나. 예, 그 중에 한 분이 현진? 이분을 딱 보는 순간 꽃뱀입니다. 예, 꽃뱀 같아요. 꽃 속에서 놀고 있는 비단뱀의 느낌이 강했었고 화면 속 이미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목구비가 중세시대 검사들이 들고 다니는 칼 속에 이목구비가 들어가 있는 느낌? 굉장히 이목구비가 날카롭게 느껴졌고 차은우가 잘생긴 걸로 따지면 아이돌 중에서는 탑 인데 얼굴이 실제로 보면 비현실적으로 생겨서 매력적인 부분에서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매력적인 걸로는 몰빵이 되어 있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이분을 보면서 놀랬던 거는 얼굴 보고 있으면은 만화책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미라는 미는 다 가진 분, 섹시미, 피부가 하얘서 청순함, 뚜렷한 T존의 태페미 까지 두 번째는 눈빛이죠. 눈에서 연기를 거를 봤거든요. 아이돌 분들이 연기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상당히 자연스러워서 천상 연예인 같다는 느낌이 들고 카메라랑 친구 먹은 느낌? 예, 카메라랑 한몸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고 상으로는 뱀이랑 쪽제비의 그 중간인데 뱀 쪽이 훨씬 더 강하죠. 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컬러풀한 뱀상, 돈 있어 보이는 뱀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실제로 보면은 그 배우 송재림의 느낌도 있고 닮지는 않았는데 배우 이민기 씨의 그 분위기가 있는데 눈빛이 이민기 씨랑 비슷한 느낌이 있었고 이분의 실물 이목구비는 혼혈들이 잘생 생기고 이쁘고 분위기도 있고 신비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분위기? 코까지는 완전 서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외국 사람? 백인이라고 볼 정도로 이유가 뚜렷한 T존의 미간부터 시작되는 콧대에 코까지 남성의 느낌이 확 주고 마스크 벗으셨을 때는 하관이랑 입술은 여성의 느낌? 얼굴은 하나인데 두 가지 분위기를 내는 투톤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이 얼굴이 인기 가 없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예, 얼굴은 한 개인데 매력적인 거는 두 가지 느낌을 내주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얼굴이 인위적인 곳이 있나 성형한 곳이 있어 보이나 입이 턱에 비해서 큽니다. 근데 요즘 인기 있는 아이돌이나 여성분들 보면은 턱이랑 입이랑 친구 먹어요. 예, 거의 일직선의 느낌이 강했던 것 같고 보자마자 매력 포인트는 이분 딱 보면은 만화책이죠. 예, 이분 멤버들은 심심하지 않지 않을까. 심심하면은 천진 얼굴 바라보면 만화책이 옆에 있으니까 와 뭐 웹툰 만화가 옆에서 그냥 막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데 재밌지 않을까. 이분의 실제 분위기는 얼굴이 하얀 느낌이라서 예, 드라큘라 같다는 느낌? 예, 인간보다는 뱀의 드라큘라의 느낌이 있고 이미지 자체가 말씀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차갑고 말을 걸기가 상당히 힘든데 또 웃고 계실 때는 또 이런 분들이 무장해제? 여성분들이 그런 웃음 보고 있으면은 뭐 교통카드까지 탈탈 털리지 않나. 실물이 좋은가 카메라가 저는 실물이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얼굴이 여성분이 아닌데 얼굴 보고 있으면 상당히 초롱초롱한 느낌이 강했었고 키는 추정으로 170 후반 정도의 몸매는 상당히 마르셨습니다. 이분의 피지컬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채찍 있죠? 채찍이 날뛰는 느낌? 춤을 추고 있으면? 채찍을 막 그 말할 때 채찍질 하듯이 이분 춤추는 거나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채찍이 날뛰고 있는 느낌이었고 생각보다 손이 상당히 커 보인 것 같았습니다. 예, 일반인이 관리하면은 두상이나 체구가 될 수가 있을까? 그 되지도 않는 소리죠. 제 친구가 투자해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죽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냐? 저분이 순복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얼굴 보고 있으면은 아 그냥 연예인이다, 천상 연예인 같다. 저 얼굴은 연예인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없다. 예, 꽃뱀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살 수가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너무 튀니까. 이분의 얼굴 크기는 카리나를 박스 테이프로 비교를 했었는데 이분은 두루마기 화장지 정도? 얼굴이 상당히 작아요.
실물 보는데 애먹습니다. 제가 요새 남자 아이돌이나 여성 아이돌은 실물 볼 때 상당히 애먹어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작은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제가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애먹고 있거든요. 총 후기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외모인데 잘생기고 이쁨, 초롱초롱하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고, 스트레이키즈 현진을 본 한 줄 후기는 꽃뱀짓 하지 마세요.